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수식의 기본 부분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수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산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 값을 얻으면 그것을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식, 계산식, 수식 요런 이제 비슷한 용어들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 연산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수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고요. 자, 연산자라는 것은 뭐 산술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뭐다 초등학교 때다 배우는 얘기니까 굳이 얘기를 더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해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셀 참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셀 참조에는 상대 참조라는 것이 있고 절대 참조라는 것이 있고 또 혼합 참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가 무엇이냐? 자, 상대라는 말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절대적이 아니란 얘기죠. 상대적이란 얘기는 대상과 기준에 따라서 뭔가 기준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점이 이곳에서 이곳으로 변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식에 사용된 셀의 주소도 한칸 오른쪽으로 혹은 한칸 아래쪽으로 변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상대 참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절대 참조는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된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D6 셀에는 셀 주소는 여기 이름 상자에 표현이 되고요. 수식 입력 줄에는 그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 계산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D6 셀에는 A6과 B6의 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6에 있는 값과 B6에 있는 값을 더해서 D6에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엑셀을 이용하는 이유죠, 이게. 가장 큰 이유죠. 만약에 이렇게 A6과 B6의 합을 통해서 구하지 않고 1과 1의 합을 는1 더하기 1 해서 2라는 값을 구하게 되면 그냥 이한 셀에 한해서 결과값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계산식의 소스가 되는 부분에 셀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서 계산식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6 셀에는 A6과 B6의 합을 구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이와 같이 그 주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A6이라는 주소는 앞쪽에 A는 이것은 열을 의미하고요. 뒤쪽에 6은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열과, 그죠? A열과 6행이 만나는 곳, 바로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의 값을 의미하고 셀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열 주소와 행 주소 앞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상대 참조 주소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앞쪽에 달러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으면 얘를 절대 참조 주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달러 표시가 전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는 바로 상대 참조 주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끌어서 내린 거죠. 이렇게 끌어서 내린 거죠. 한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번에는 상대적인 위치가 한 칸, 한행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산식을 구성하는 소스도 A6, B6에서 H7, B7
행 부분이 바뀌었죠? 행이 한 행 아래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행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기준점이 바뀜에 따라서 계산식의 셀 주소도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절대 참조 주소는 열과 행을 다 고정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채우기 한자를 끌어서 내려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A6과 B6을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서 내린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주소 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내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혼합 참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필요한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일 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A12와 B11의 합, A12와 B11의 합을 구해서 여기에 값을 구해주는 그런 형태죠. 얘와 얘의 합을 여기에 구해주는 얘와 얘의 합을 여기에 구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자, 상대적인 주소는 한 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한 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행 주소가 바뀌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해주는 행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해주는 열도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서 자동 채우기를 할 수도 있고 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양쪽을 다 행 부분과 열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혼합 참조 어느 한쪽만 그죠? 열이든 행이든 한쪽만 참조를 할 때 우리가 혼합 참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끌어서 채우기 할 때는 상대적인 위치가 한 줄 오른쪽으로 한 줄 오른쪽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A열을 고정하고 있죠.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두면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끌어도 어떻게 돼요? 열은 고정이 되겠죠. 대신 아래쪽으로 내릴 때 행은 고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열은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11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고정해 두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끌어서 내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11행의 값은 더해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기 할 때 B열은 고정시켜 두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C열이 되고요. D열이 되죠. 대신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행은 고정이 되죠. 바로 이런 원리로 이제 혼합 참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트 간에도 서로 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값은 지금 셀 참조라는 워커 시트에 값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022 셀 서식 지정에 A17셀에 있는 값, A17셀에 있는 값, 이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시트 간에도 서로 셀을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워크 시트 이름을 적고 느낌표를 하고 해당 그 워크 시트의 셀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느낌표가 바로 그 시트 간 셀 참조를 할 때 경로를 표시하는 경로 표시자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엑셀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함수식이라든지 혹은 뭐 실기시험을 치를 때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